아, 이거구나. 시승차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아, 뭐 시승 이벤트 같은 것도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벤트는 한 번도 아, 차가 시승차가 없구나. 네. 와, 이거 디자인 잘 나왔네. 쉐보레 트래블 레이저. 소형 SUV고 기아 자동차의 재생 셀토스 그런 거랑 같은 팀인데 그 차들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는 3기통일 겁니다. 3기통 보통 이제 4기통에 뭐 그렇게 되는데 얘가 배터리 안 나오는데 어디 몇 기통으로 안 나오네. 2터보는 전기가 들어가는 건가? 그러니까 미국 차들에서 2라는 게 에코 뭐라 머시기가 있어 에코 머시기가 있어가지고 좀 연비 좋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아마도 그걸 거예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렉트로닉 그 전기차 그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배기량 1340cc 그리고 얘는 전륜구동 모델이고 그 다음에 4륜구동 모델이 두 가지 트림이 이렇게 있네요. 두 가지 트림에서도 전륜구동 모델에서도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고 이게 1340cc 이 정도에서 출력이 나오냐 뭐 이런 거에 사실은 저도 의문이 좀 있긴 했는데 제가 지금 그 골프 7세대를 타고 있잖아요. 그것도 점사 터보인가 아무튼 그렇거든요. 근데 얘도 거의 이제 점사 터보라고 봐야지. 그러면 156마력이나 나옵니다. 156마력 지금 렉슨 스포츠가 2.2 터보인데 180마력 이니까 지금 점사 터보 정도면 점사 터보에 156마력에 차가 이 정도 사이즈면 정말 힘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예전에 터보 없던 차에 2000cc급 출력을 내는 그런 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연비는 전륜구동 모델은 12 정도 그 다음에 4륜구동 모델은 11 정도 나오네요. 근데 보통 연비도 요즘은 공인 연비보다 발 컨트롤 좀 하고 하면 연비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12에서 여기 봐봐. 복합 연비 고속도로 14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로 한 13 정도가 진짜 찍힌다고 봐야 되죠. 최고 등급이다 보니까 이 색깔도 약간 국방색이 들어가 있어서 예쁘기도 하고 약간 레저용으로 타기도 좋을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되지? 녹색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야? 국방색도 완전 국방색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트레블레이저가 약간 트렉스하고 약간 비교가 되는 느낌이긴 한데 트렉스도 3기통이었으니까 전면부는 그 뭐지? 현대차 중에 그 소형 SUV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느낌의 그런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아마도 그 쉐보레 콜로라도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헤드라이트가 이렇게까지 작진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 조금 큰 날렵한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런 쉐보레에서 요즘 요게 약간 디자인 트렌드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현대기아차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쉐보레는 쉐보레 나름의 그런 색깔이 있죠. 쉐보레 나름의 색깔이 있죠. 닫히는 느낌이 여는 느낌 닫히는 느낌 한번 볼게요. 가볍게 열리고 닫힐 때는 조금 펑 하고 닫히는 느낌 그러니까 부드럽게 좀 고급스럽게 닫히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형 SUV지만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급 승용차와 일반 차량의 차이는 재질과 마감의 차이지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다 똑같다고 봐야죠. 오토윈도우는 운전석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다 수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잠김 장치, 사이드미러, 접힘 장치 이런 것들 다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이게 벗긴 이 색깔이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에 포인트 라인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줬네요. 그리고 굉장히 현대적으로 실내는 굉장히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습니다. 핸들은 제가 골프를 타서 그런가 약간 그 골프 핸들하고 약간 비슷한 구성과 버튼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특이사항은 여기는 위아래 올림내림 버튼 눌리진 않습니다. 올림내림 버튼 되어 있고 여기는 선택이 다이얼로 된다는 거 특이해. 라이트는 라이트 조종은 왼쪽에 되어 있고 이건 라이트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눌러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일루미네이션 그 계기판의 밝기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밝게 어둡게 밝게 어둡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 여기 안쪽에 공조기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키온만 한번 해볼게요. 아, 시동을 걸어주세요 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키온만 했습니다. 여기 그 안내 디스플레이는 중앙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8인치 그 스크린이고 여기가 11인치 스크린입니다.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버튼이 조금 작긴 작네요. 버튼이 조금 아담하게 되어 있는데 눌리는데 지장 있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무난한 위치에 되어 있고, 여기도 다 이제 버튼으로 버튼 느낌인데 지금 시동을 걸 수가 없으니까 시승을 하면 좋은데 시승차가 없어가지고 지금 운전을 해보지는 못하고, 그리고 하단에 이거 시거잭 소켓 있고 그 다음에 C타입 단자, USB 단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수납 공간 굉장히 넓네요. 여기 그리고 차단 이탈, 근데 여기서 딱 봤을 때 기어봉이 여기 있는데, 기어봉이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쪽 버튼들이 다 가려버리네요. 물론 파킹할 때는 쓰지 않는 그런 쓰지 않는 기능 버튼들이지만, 이게 D 드라이브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이쪽에 있는 버튼들을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중에만 쓸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되겠네요. 눈길, 그리고 이게 아이들링, 스탑앤고 같은 게, 스탑앤고 오프,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고 장치, 그 다음에 트랙션 컨트롤, 이렇게 기능을 끄거나 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고, 그리고 조금 기어 그 뭐지 조작 그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아날로그틱하게 이렇게 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뭐 이렇게 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드륵 내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컵홀더가 이렇게 큼직하게 되어 있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이게 휴대폰이라면 이렇게 여기에 휴대폰을 꽂아서 움직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키는 두 벌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이슈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래는 요즘 차들 다 키를 한 벌 주는데,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2841 키를 두 벌 줍니다. 키 두 벌 주는 거 개꿀. 그리고 여기 뒤쪽에도 수납이 있습니다. 수납 아 밑에 부분은 이렇게 뭐 뭐지 고무 재질로 돼 있어서 뭐 돌아다닐 소리가 안 나게 되어 있고,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파킹 브레이크도 여기 되어 있고, 그리고 중앙은 중앙 콘솔 어떻게 하는 거죠? 중앙 콘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누르는 거구나. 눌러서 여기 뒤쪽에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면 되어 있고, 여기도 우와 엄청 깊네.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깊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세로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넣으면 다 들어가고도 얘가 닫힙니다. 그 정도로 엄청 깊어요. 지금 요 정도 깊이보다 더 깊은 거야. 시트는 운전석 전동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 그리고 이게 등받이, 얘는 허리 받침인 것 같습니다. 여기 뒷자리 한번 가볼까? 여기도 전동인가? 어디 보자. 아 여긴 수동이구나. 어디? 아 여긴 수동이네. 최고 등급인데 조수석은 수동입니다. 지금 내리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 소음 진동 최소화. 앞창문에 어떤 특수 기능이 있어서 소음 방지를 또 해주네. 뒷좌석에 승차할 때 어떤 느낌인가? 자, 엄청 넓네. 지금 내가 앞좌석을 딱 맞춰놓은 다음에 앉아봤는데, 와, 이거 엄청 넓은데? 이거, 아반떼가 아니라, 뭐 한 산타페급으로 굉장히 넓네.
그리고 야 소형 SUV에서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니. 뒷좌석도 넉넉하. 그리고 뒷좌석은 약간 뭐랄까 렉센 스포츠처럼 약간 여기가 서 있는 느낌이긴 한데 원래 뒷좌석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약간은 조금 약간 운전성을 비교하자면 조금 아쉬운 그런 건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 레그룸이 굉장히 넓으니까 와 여기도 넓은데 여기 시트하고 여기 사이도 넓어. 그래가지고 발 들고 있어도 돼. 와 엄청 높다. 실내 공간 진짜 현대자동차가 실내 공간 잘 뺀다고 하는데 얘도 실내 공간 진짜 잘 뺐네. 그리고 여기 손잡이도 운전석부터 렉스턴 스포츠는 손잡이 빼버렸는데 운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수석도 있고 여기도 있고 손잡이는 다 되어있고. 자 마지막으로 트렁크 구경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자. 트렁크 한번 보면 이게 뭐가 핸즈프리 파워리프트 게이트 센서로 트렁크를 열어보세요. 뭐지? 원래 여기 보트에 프로젝션이 있으면 열리는구나.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수동으로 전동이 아닌가? 전동 아니구나. 그냥 열림 장치만 있나 보네. 안에도 뒤트렁크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골프도 2열 플랫 폴딩 되니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열어서 아 이것도 2단으로 밑으로 내려서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게끔 해놨네요. 지금 한 손으로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밑으로 하면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더 요만큼이 더 깊어지니까 트렁크를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트렁크도 굉장히 넓어요. 지금 보니까 유모차 그 뭐지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그냥 한 단계만 탁 접어가지고 탁 밀어넣으면 될 것 같아. 요 정도 엄청 넓어. 그래서 그 낚시 다니는 사람도 아이스박스 밀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트렁크도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소형 SUV에서는 아마도 굉장히 잘 나왔죠. 아무래도 수입차니까 신경 써서 잘 만들어졌겠지. 근데 이제 시승을 직접 못하니까 운동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체험해보고 싶긴 한데 요거는 대략적으로 점사 터보 골프하고 비교를 하자면 비슷한 조금 그보다 조금 덜 민접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골프하고 비교하면 이제 차 자체가 조금 더 무거울 것이고 그리고 출력이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밑에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무게 대비 출력을 계산하면은 생각보다는 운동 성능은 골프 수준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넓은 공간 수납 그리고 디자인 이런 거 생각하면 괜찮네요. 요거 보니까 이 수입차들 쓰는 이 와이퍼가 역시나 적용이 됐구나. 가격은 2,690만원부터 3,099만원이냐 뭐야 3,099만원까지 거의 렉스턴 스포츠 2018년 나왔던 그 가격이네. 좋아. 근데 사실 나는 콜로라도